정말 왜 이걸 깨지 못할 정도로 내가 왜 독립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면 고쳐 살아야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어려워도. 그러니까 뭐 전문가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좀 봉합해서 잘 사는 방법이 첫 번째고, 그리고 이야기를 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배우자의 격려, 아까 지난번에 그 나오셨던 분들처럼 배우자의 격려로 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, 그게 두 번째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, 조론이라는 데서 왜 조론하려고 하세요? 이러면 다들 그런 얘기 하세요. 아, 내 사생활을 좀 지키고 싶어요.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사생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로맨스란 말이에요. 그쵸? 나는 왜 눈치 안 보고 뭔가 왜 뒤늦게 찾아올 사랑을 좀 해보고 싶어. 이 얘기인데 들리기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거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쪽으로 뭔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. 그쵸? 마음도 흘러가고 돈도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갈등의 요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조론을 하신다면 경제적인 독립 좀 하셔야 돼요. 경제적인 독립, 심리적인 독립이 없이는 그 조론 생활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또 같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. 뭐 스웨덴의 사보라든지 미국의 뭐 리빙 투게더 이런 것도 있어요. 근데 그 중심에는 너의 생활도 이제 인정해 줄게라는 마음이지. 왜 이렇게 법적으로는 유지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점만 찾겠다는 이기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